놓치고 싶지 않아 Kiss me.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고릴라 문종민입니다. 오늘 지금 이제 뮤직비디오 감독님 만나가지고 회의하려고 왔어요. 따라오시죠. 아 이거 너무 강아지한테 한 거 다시. 좋아요. 스튜디오처럼 돼 있어요. 진짜 좋다. 감독 안녕하세요. 문종민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발라드 활동만 하셨었는데 아, 색다른 모습으로 좀 더 밝은 음악이랑 템포가 좀 더 올라가셨구나. 네네네. 그 레퍼런스 보여주신 거는 좀 더 너무 감성 강한 얘는 조금은 영상이 제가 가벼우고 네, 그렇죠. 네. 그냥 커플들 영상은 좀 네. 많으니까 네. 또 이슈 몰이를 하기 위해서 커플을 네. 섭외하면 어떨까 뻔할 수 있어서 둘이 너무 예쁘게 막 약간 사랑스럽게 표현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경험상 그 이슈 메이커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사실 제 효과가 컸었고 나영 씨 것도 그때 제가 배운경이라고 하트 시그널 근데 사실 그때 배운경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곡 1등은 했어요. 음원차 1등은 했었고 이제 그림을 이쁘게 찍는 거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배우 파급력은 있으면 확실히 그 효과가 크게 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섭외를 생각해봐야죠. 그거를 고민하시는데 가수분이 자기 본인이 나오시는 거랑 안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나을지 고민하시긴 하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추세는 거의 잘 안 나와요. 요즘 가수분들이 옛날에는 이제 뭐 얼굴을 흘린다고 뭐 그래가지고 뭐 이제 무조건 립싱크라도 좀 들어가서 했는데 그런 얘기 좀 많이 하세요. 이게 감정선을 깬다고 그러니까 이게 잘 보다가 가수가 립싱크를 하면 그게 깨진다. 뭐 라이브나 가수들과 컨텐츠를 그냥 별도 뮤직비디오는 뮤직비디오로 하고 그거 좀 그게 좋을 것 같아. 그게 좋을 것 같아. 이 공간에서 2층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 잘 활용해서 하면은 뮤직비디오 한 편 찍는 건 충분히 나올 거예요. 되게 이쁘게 떠가지고 이제 룸들마다 컨셉은 좀 다 다르게 했어요. 예, 원래 하실 때는 이렇게 룸별로 해서 여기도 이제 아침에 신문으로 아, 이쁘다. 여기 약간 여자 그러네요. 약간 옥상 조각. 와 벌써 조각. 이런 건축물들. 근데 이런 지붕이나 굴뚝 같은 게 오늘 드디어 제 앨범의 1차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어떤 키가 맞을지 한번 연습하려고 왔습니다. 시술 같은데? 원 키 플러스 1 She's so lovely 나와 닮은 듯한 너 She's so precious 나와 다른 듯한 널 난 이 키가 딱 맞을 것 같은데 나중에 노래하면 오늘은 노래 연습하러 왔습니다. 불러볼까요? 네. 지금 생각하시는 박자를 네. 두 배로 쪼개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 않을 거야 이 정도만 딱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번 들어 박자를 들어. 작은 박까지 들으셔야 돼요. 강세도 앞으로 당기셔야 돼요. Won't you hold me 이렇게 가면은 확 늘어지거든요. Won't you hold me
마치 하나인 듯해 baby. 앞으로 가야 돼. Homie. 뒤로 아. 바이브레이션 너무 밀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She's so lovely. 많이 닮은 듯해 널. 좋아요. Won't you hold me? 마치 하나인 듯해 baby. Hold me. 오 좋아요. Love me. 약간 어떻게 상상을 하시면 되냐면 나는 딘이다. 와. 뭔 그렇게 상상하세요? 뭔가 간지 딱. 한 번 더 해볼게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지금. 자석같이 날 더 끌어당겨. 작은 너의 입술 하나까지 놓치고 싶지 않아. Kiss me. 오 좋아 좋아. 아 벌스가 제일 어렵다. MR 들으면서 상상을 진짜 많이 하세요. 그 여자 상상을 많이 하세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지금. 자석같이 날 더 끌어당겨. She's so lovely. 지금 리듬은 되게 많이 익으셨어요. 계속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 나서 계속 더 땡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필요 없을까요? 리듬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표정도 완전히 딱 그쪽으로 보내셔야 돼요. 그냥 완전 나 행복해 죽을 것 같은 사랑한다 그 말. 자꾸 조심스러워. 상처받을까 더 두려워. 피할 수도 없잖아. 잡은 두 손이 널 말해. 네 이제 지금 지하철에 내려서 오늘 녹음하는 벨벳 스튜디오로 향하는 중입니다. 조금 한 30분 정도 일찍 왔는데 미리 가서 목도 좀 풀고 녹음실하고 조금 친해지려고 오늘 6시부터 10시까지 녹음실을 빌렸는데 엄청 힘들 거라고 예상됩니다. 아 여긴 다 집인가요? 좋다. 아 저도 돈 많이 벌어서 그런 집에서 살아야겠죠? 이런 데는 얼마 하려나? 멈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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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
놓치고 싶지 않아 Kiss me. 나는 딘이다. 나는 딘이라고 생각 불러라. 거울 보고 부르면 안 돼. 그럼 딘이 아니야. 그럼 해볼게요. 네. She's so lovely. 많이 닮은 듯해 넌 Won't you hold me 마치 하나인 듯해 Baby Hold me Love me 작은 입술까지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부르면 되고 네. 조금 더 끈적하게 부른다고 생각하고 네 너무 노래하는 느낌이에요 종민씨 지금 좀 더 말해야 돼 네 눈 감지 않을 거야 널 바라보는 순간 너무 좋았는데 밴딩을 안 했다 아 그 느낌은 알았어요 지금 네, 네. 네. 놓치고 싶지 않아 Kiss me 눈 감지 않을 거야 거울 속에 비춰진 날 바라보는 듯해 좋아 아 종민 씨 이 톤이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이걸로 알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을래 시선 따위 상관없잖아 표현할래 내 맘이 흘러가는 그대로 뭐 눈물 날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웃어요 상관없잖아 막 이러는 거 같잖아 아니, 너무 슬퍼 네 작은 입술까지도 놓치고 싶지 않아 Kiss me 눈 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약간 나쁜 남자 느낌을 생각을 하고서 부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나쁜 그냥, 남자 그러니까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지금 자석같이 날 더 끌어당겨 약간 요런 느낌으로 네. 전체적으로 네, 약간 알겠습니다. 좀 섹시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 네. 스타일 오버를 하셔서 지금 겉모습은 섹시해졌는데 약간 톤이 아... 아직 착하네 네, 네 한번 그런 느낌을 해서 네. She's so lovely Won't you hold me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지금 자석같이 날 더 끌어당겨 She's so lovely 아 좀 좋은 것 같아 날 더 끌어당겨 네 해볼게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지금 자석같이 날
날 더 끌어당겨. 이게 뭐지? 구글 같았어. 인공지능. 윤, 영, 복 다시 할게요. 똑같이 날 더 끌어당겨. She's so lovely. 이게 맞나? She's so lovely. 똑 닮은 듯해 넌. 똑하면 똑 떨어지지 않았어? 너무 진성. 여리여리하게. 아 네. She's so lovely. 아 다시 하겠습니다. 좋아 지금 좋은 거 같아. She's so lovely. 닮은 듯해 난 톡이 안 들렸던 것 같아. 지금 러블리는 좋은데. 어 지금 너무 좋아요. She's so lovely. 톡 닮은 듯해 난 Won't you hold me. 마치 하나인 듯해 baby. Hold me. 감이 잡혔어. 어 그래. 아 지금 너무 좋아. 영상 촬영이 있어가지고 메이크업하고 헤어를 하러 왔습니다. 아, 또 영상 촬영 뒤에는 프로필도 찍어야 되고 오늘 방랑자 촬영까지 할 계획입니다. 메이크업하러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촬영하시는 거예요? 네, 라이브. 아, 라이브. 아, 내추럴하게 돼. 감사합니다.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촬영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머리가 이쁘게 잘 됐죠? 오늘은 제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지는 순간인가요? 지금은 오전 7시 55분. 오늘도 스타일리스트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옷으로 입고 왔습니다. 남친 룩스. 촬영을 해주실 감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감독님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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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을 도와주실 배우분이십니다. 한영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배우분들이 야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하는 공간입니다. 아티스트 빅리그에서 우승을 했던 제가 드디어 앨범을 내는데요.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꼭 잘 될 수 있길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종민이었습니다. 안녕!